오늘 마지막 강의의 제목은 무아 명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무아를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다뤘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성가에서 화두가 있죠. 화두. 화두 중에 시신마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뜻입니다. 이 먹고 경상도 쪽에서는 이 먹고 이렇게 스님들이 말씀하시죠. 나는 지금부터 약 한 47, 8년 전에 가나선을 이제 백봉거사로부터 처음 시작한 후에 그 마삼근이라는 화두를 받았는데 조금 잘 안 들려서 그 한 1, 2년 후에 우리 송광사 삼일암으로 그 당시에 방장 스님인 구산선사, 구산큰 스님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구산 스님으로부터 이 시신마 화두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또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참고하라고 당부하셨죠. 그로부터 벌써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작업이 지금 필요한 화두예요, 사실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인가, 이런 뜻이 또 됩니다. Who am I는 또는 이것은 나인가, 이렇게 다시 이름을, 질문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나인가, 이런 뜻이. 진정 나인가? 나에 대한 집착이 있죠, 우리는. 나라는 집착이 아주 견고해요. 나라는 집착을 되게 네 가지로 이야기들을 하죠, 경전에서. 아견, 나라는 견해, 나라는 생각. 아에, 나에 대한 사랑, 애착. 아치, 나에 대한 무지, 어리석음. 아만, 제일 중요한 게 나라는 교만. 교만상.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내세우려고, 나를 높이려고, 나를 대접받으려고. 아만. 아, 이게 상당히 뿌리가 깊어요.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무의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7만라식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아집작용하는 의식을 특별히 분리해서 명명한 게 제 7만라식이라고 했어요. 이 말라식은 벌써 무의식에 잡고 있는 거예요. 의식 레벨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아상 있죠. 아상. 아만상. 아집.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나로 동일시를 합니다. 나하고 이거로. 이것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몸. 이 몸을 나로 동일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음. 이 마음을 나로 동일시. 이거 몸과 마음의 결합체로서 이것이 확실하게 나라고 동일시하죠. 동일시한다. 좋은 말이죠. 영어로 identification.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동일시가 잘못됐다. Miss Identification 이렇습니다. 잘못 동일시하고 있다. 진정 나는 그게 아니다. 부처님이 무아의 개성을 항상 말씀하셨죠. 뭐였죠? 뭐였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 또는 영혼이 아니다. 니까에 도처에 무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읊으십니다. What is this? Who am I? 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정부터 하고 있다. 부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진짜 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은 일단 제거를 하고 봐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우리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쓰레기가 아깝다고 호주머니에 계속 집어넣고 다닐 수 있겠느냐? 쓰레기가 만약에 냄새 나고 부패되는 것이라면 쓰레기를 계속 몸에 지니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 3일만 지나면 더 부패가지고 악취가 진동하겠죠. 그런데도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겠느냐? 네 것이라고. 네가 쓰던 물건이 이제 쓰레기가 돼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옷까지도 그렇고. 바리바리 그냥 쟁여놓고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하여튼 쓰레기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휴지나 쓰레기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레기장에 버려야 된다. 이거지. 아까워도 미련 없이 버려야 된다. 내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이나 버려야 되겠죠. 붙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붙들고 이고 다녀요. 이고. 머리에 이고 다녀.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닌데 그것을 나로 착각해가지고 막 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매달고 다닌단 말이지. 힘겹게 무겁게 물동이를 이고 다니듯이 이고 다녀.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성가에서는 또 이제 방하착이라고 그래요. 방하착. 내려놓는다.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방하착. 내려놓는다. 또는 놓아서 버린다.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놓아버린다. 좀 더 강력한가요? 놓아서 버려버린다. 내려놓음. 놓아버림. 같은 뜻인데,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든 것을 골라서 방아착해야 돼. 내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려놓아버려야 된다.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면 놓아서 버려버려야 돼, 밖으로. 그게 방아착. 근데 그것 가운데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몸뚱아리나 이런 것만 아니라,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들이 있어요. 많은 신념들을 전부 내려놓아라. 이게 이제 성가의 본질입니다. 화두는 그런 모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을 주문해요. 그것은 진정한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화두에 대한 어떠한 질문, 그 멋있는 대답을 가져가도 선사는, 스승은 방이나 할로 해서 내려놓게 만들죠. 뭔가를 답이라고 견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게 아주 주 목적입니다. 특히 나에 대해서 뭔가를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화두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 화두를 참고할 때는 나에 대한 모든 악연, 아만, 아예, 아치 이런 것들이 털만큼이라도 남아있지 못하게 스승은 제자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것을 나와 동일시하고 아니면 내 것으로 만들어요.
소유화예요. 이 두 가지 개념.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동일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소유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메커니즘, 소유화하고 있고 동일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내려놔야 돼. 에고는 이 두 가지 기제에 의해서 자기를 키워요. 자신의 영역을 키우고 자신의 힘을 키우고 동일시시키고 소유함을. 우리 옛날에 보면은 유명한 영웅들, 세계적인 대왕들은 어때요? 영토를 계속 소유를 확장시켰죠. 영토를 확장시켜서 대제국을 건설하고, 조금이라도 더 큰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더 큰 위인이고 위대한 영웅인 것처럼 경쟁을 했죠, 경쟁.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이 소유와 작업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죠. 그러고 있으면 알아야 돼. 네, 부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과연 나인가, 내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서 동일시와 소유화를 타파하도록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경전상으로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개성이 반복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질문을 해야 돼. 누가? 나 자신에게. 이게 과연 내 것인가? 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 것이라고 이렇게 탐차하고 애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 누구에게? 자신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질문을 해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불성의 두 가지 측면, 지혜와 자비를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요. 우리의 내면의 지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 과연 이것이 내 것인가? 나인가? 또는 나의 뭐 영혼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 사실 이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출현했나요? 무지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무지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12단계로 분석해서 설명하신 게 12연기죠. 12연기. 근데 이 무지는 뭐냐? 나에 대한 잘못된 암, 믿음, 견해, 아까 암만, 아치, 나에 대한 무지. 이게 무지예요, 사실은. 삶에서 빚어지는 고통의 연원을 보세요. 나를 빼고 생겼습니까? 나에 의해서 비롯되지 않았어요. 나라는 확고한 뿌리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은 존립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 결국은 궁극적인 질문은 나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야. 그게 ultimate question이라고 그러죠. 궁극적인 질문. 그게 이제 화두예요. 화두인데 불성이 뭐냐 그랬더니 늘 앞에 잣나무다. 어떻게 보면 참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똥간에 막대기다. 간시거리다. 정전백수자다. 이렇게 화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어떤 이런 망발 헛된 소리가 있는가? 뭐 예를 들면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구모토각이다. 구모토각. 들어보셨어요? 거북이 구자에 털모자. 거북이 털이다. 거북이 털이 있습니까? 토각. 토끼 뿔이다. 토끼가 뿔을 가지고 있나요? 구모다. 토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한 어떤 대답이 완전히 무너지게 전혀 더 이상 이렇게 합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사유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게끔 궁극적인 질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ultimate question이다 이거지. 결국 도달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무엇이 그 가로 안에 대답을 넣어도 나는 무엇이다 하고 답을 가져가도 답이 성립이 안 돼. 예, 그게 이제 화두의 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두선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조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화두를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네, 아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 엄명을 통해서 세 가지 단계 엄명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나인가, 이것이 정말 내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나의 자아인가 라고 질문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무아명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2연기에서 뭐 우리가 오는 이제 몸과 마음으로서 우리 존재를 불교에서는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누거나 6입 또는 18개로 설명을 하죠. 6개로 설명을 합니다. 이 6개의 감각, 내적 감각과 외적 감각 대상을 통해서 18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육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6개의 감각을 통해서 지각되었을 때 촉이라는 경험이 일어나요. 각각 육식이 발생해, 촉. 육식이 발생할 때 반드시 느낌이 발생하고 느낌에 의해서 좋은 느낌에 대해서 애착이, 좋은 느낌에 대해서 취, 집착이 발생해서 유, 자아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섯 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인상, 그리고 그러한 연상이 점점 증폭되면서 자아의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내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의 발생 과정이 그래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유는 존재예요, 존재. 나라는 존재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 우비혼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12단계 마지막 단계.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생로병사 우비혼해가 사라져버린다. 없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어디서 생겨났는가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분석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성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무아명상의 요지예요. 그걸 이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깨달음과 깨어남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자, 깨달음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보다도 깨달음. 믿음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기본이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에 대한 믿음. 그게 진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실천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죠. 부처님처럼. 그죠? 그런데 결국은 깨닫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니. 깨달아야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좋겠지만 궁극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게. 그냥 기복에 불과가 됩니다. 기복신앙. 그래서 깨달아야만이 그 행동이 무지에 의해서 12연기에서 두 번째의 행동, 행위, 뭐 형성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어떤 삶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잘못된 삶이 형성이 돼. 무지에 의해서 잘못된 견해,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나의 삶이 잘못 펼쳐진다는 이야기.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견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견해에 의해서 삶이 펼쳐져요. 왜? 우리 마음은 신명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마음을 간절하게 어떤 식으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현실로 전개가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꿈을 나 뭐 간호사가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물리학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군인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여러 가지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간절하게 가지고 열심히 거기에 노력을 경쟁하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됐어요. 간호사가 됐고, 부자가 됐고, 사장님이 됐고, 기술자가 됐고, 과학자가 됐고, 정치인이 됐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이 마음이 선행하게 되어있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물질적인 세계나 현상 세계가 벌어진다니. 꼭 환경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부처님께서 담마파다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 모든 것은 마음이 성부다. 마음이 주인이다. 마음이 먼저 간다. 나머지가 나중에 따른다. 또 담마파다에서 부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마음은 원래 빛나는 것이다. 이때 마음은 우리 허접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쓰레기 창고로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아주 근원, 순수한 마음의 바탕은 빛난다. 그런데 아까 육군 역경에 의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강관을 수호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강관을 수호하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그 수행에 차지해서 명상을 잘하려면. 계행을 청정히 하고 육근을 청정히 수고하라. 여섯 개의 강관의 문을 잘 지켜야 된다. 수문장을 잘 넣었어. 여섯 개의 강관의 문을 통해서 볼 때 아름다운 형상이나 추한 형상에서 애증과 혐오가 일어나잖아요. 애착 반응과 혐오 반응이 일어나. 그 인상 때문에. 그것은 듣는 것 소리에서도 마찬가지. 냄새에서도 마찬가지. 맛에서도 마찬가지, 촉감에 의해서도 그런 인상과 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착 반응이 일어나거나 혐오하고 배척하는 반응, 즉 인력과 청력에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잘 보아야만, 아,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생각을 잘못되게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동이 나면서 이러이러한 삶이 펼쳐지는구나. 이것을 명료하게 바라보아야만 그게 진정 바라봄이지 그냥 겉으로 수박 알키식으로 현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바라보면 찰나만 바라보면 그 의미가 깨달음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삶을 한번 숙고해 봤죠. 삶을 숙고해 볼 때 딱 오늘 이 순간만 딱 바라보니까 저 먼 어린 테네시엘부터 모든 게 그냥 눈에 탁 들어와서 해결이 되던가요? 깨달음이 오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에는 수많은 경험의 나이마다 그 경험들이 있어요. 경험체가 있어요. 다섯 살 배기 아이도 있고 세 살 배기 아이도 있고 상처받은 아이도 있고 열 살 아이도 있고 우리 내면은 청장년도 있고 수많은 인격체가 경험적으로 기억에서 딱 도사리고 있다. 우리 무의식 속에서. 그때마다 어떤 과제가 있었다. 해결되어야 될 과제를 못 풀고 그냥 무의식에 덮어둬버리면 이게 계속 무의식에서 소음의 근거가 돼서 나의 내면을 소란시킨다. 내면이 평화롭지 못하고 수많은 잡음을, 재잘그림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숙고하고 돌아본다는 숙고명상은 그러한 것들을 낱낱이 불러내서 그때 해결하지 못한 것을 다시 경험해서 깨달아야 돼. 깨우쳐야 돼. 각성을 해야 된다. 각성.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억압해가지고 무의식에 눌러놨더니 그 부정적인 감정이 다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변형돼서 이런 대인관계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구나. 부정적인 행동을 또는 부정적인 관계 패턴을 일으키는구나 혹은 명료하게 깨달음이 와야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기관이라고 했어요. 연기관. 깨달음의 내용은 불교의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관이라고 했어요. 연기의치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진리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보고 연기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연기의 위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달음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깨어남은 나라는 미망에서 그동안 내가 거짓 라인 에고에 의해서 에고가 그런 수많은 분별작용과 그것에 의해서 애증반응과 혐오반응 이런 것들을 수없이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사윤회적인 그러한 삶에서 거짓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나면 거짓자에서 더 이상 놀아나지 않고 거짓자, 에고에서 깨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애벌레에 갇혀 있다가 애벌레 껍질에 갇혀 있다가 껍질을 끼고 나서 성충이 되는 게 아니라 나비로 되어버려, 나비로. 전환이 일어나, 전환. 변환이 일어나. 케미컬 체인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똑같은 변화, 삶의 변화가 겉으로는 똑같아요, 겉으로는. 겉으로는 똑같이 의사는 의사고, 예를 들면 간호사는 간호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똑같은 부모고 똑같은 자식인데도 깨닫고 나면 깨어나게 되면 삶의 퀄리티가 바뀐다. 항상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든 단조로운 삶에서 환희롭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변환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똑같이 부모 형제는 그대로 있지. 깨닫고 깨어난 상태가 되면 부모 형제가 바뀌고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에 와서 산다지 달나라 가서 산다지 어디죠? 뭐 우주행성에 무슨 극락 같은 데서 산다지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 사람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깨닫고 나면은 깨어난다. 이것은 아집의 미망에서 깨어난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나라는 에고의 틀에서 깨어난다. 즉 에고라는 감옥에서 깨어나서 그 감옥을 벗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에고에 의해서 더 이상 속지 않고 에고에 휘둘리지 않는다. 에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에고를 진정한 나로 받들어 모시고 이고 다니고 매달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메고 다니고. 그러니까 에고에게 부림을 받았어요. 에고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에고의 노예가 돼서 살았는데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에고를 부리게 된단 말이에요. 에고를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주객이 바뀌어버려요. 주객이. 깨어난 상태는 그런 상태. 깨달음은 에고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고 깨어난 상태는 더 이상 에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에고를 부리고 사용하게 된다. 조금 분명해졌습니까?